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시흥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정황이동 분동을 추진합니다. 현재 시와 MTB 지역은 정황이동에 속해 있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단독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성된 정황이동 주거단지와는 거리상, 정서상 이연화되어 있고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시와 MTB 지역에서 정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려면 도보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1월 거북섬 주민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급증하는 민원 수요와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와 MTB 지역에는 현재 8,93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향후 공동주택, 주상복합, 누구나 집 사업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 안에 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와 MTB 거북섬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거북이 모양으로 조성한 거북섬의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비롯해 아쿠아 펜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숙박시설, 마리나 등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호수 시아오의 역사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와 MTB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지리적 여건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 행정동 신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각동 주민의 결속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행정동 명칭은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 4개 공동주택 및 거북섬 발전위원회 자체 투표 결과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거북섬동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와 MTB 지역 4개 공동주택 1,004세대가 참여한 투표에서는 69.3%가 거북섬동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상인 등 281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도 88.2%가 거북섬동을 선택했습니다. 거북섬동 명칭은 침체된 거북섬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동 경계는 시와 MTB 사업지구 시작되는 정황동 공단 3대로이며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연구개발, 유통기능을 갖춘 기존 정황이동과 관광, 해양 레저 거점으로 도약 중인 거북섬동으로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이 기대됩니다. 거북섬동은 5월 중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6월에 자치법규 공포 및 분동 준비를 거쳐 오는 7월에 개척할 계획이며 청사는 현재 거북섬 주민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해 더 넓고 쾌적한 청사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 최접점 기관으로 시민 건강과 복지, 안전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시민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57만 시민의 행정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 20개 동 모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동중심 밀착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